북한은 현재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등 각종 지대지 미사일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까지 모두 1,300여 기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2만 6천여 문의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전력에 대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술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별다른 대응수단이 없었지만 현재는 미국으로부터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도입했으며 자체적으로 지대공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은 바로 천궁입니다. 우리나라는 노태우 정부 시절 북한에 대한 외교력 강화를 위해 북방외교를 실시하면서 구소련에 14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하자 이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소련의 차관을 그대로 계승하였고 이를 각종 무기로 갚겠다고 하면서 불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T-80 전차, BMP-3 보병 전투차, 카모프 헬기 등 여러 장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재의 운용체계와 상이한 러시아의 무기를 그리 선호하지 않았고 따라서 많은 숫자가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시 한국은 노후화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해야 할 시점에 있었고 러시아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의 미사일 전문가들이 러시아로 파견되었습니다. 현지에서 러시아의 기술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방 시스템에 비해 기술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확인해보니 그들만의 노하우를 가진 우수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귀국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국방부가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선정하면서 러시아와의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더욱 증대되면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대공 미사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999년 철매2 사업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후 미사일의 명칭이 천궁으로 결정됩니다. 국가연은 과거 기술을 확인했던 러시아의 미사일 설계국 알마지와 접촉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공동으로 지대공 미사일 사업을 시작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알마즈 설계국도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이 부족했으며 심지어 직원들의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280만 달러 정도의 매우 적은 로열티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지대공 미사일 개발을 위해 수십 년의 시간과 수조 원의 비용을 투입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매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마즈 설계국은 한국으로 위상배열 레이더의 시제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이 레이더를 보고 조금 실망했습니다. 레이더의 구조가 투박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최첨단 전자장비를 기대했던 전문가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투박한 장비가 전자파의 간섭을 줄이고 동시에 냉각을 모두 배려한 우수한 성능의 장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훗날 아날로그 회로 기술의 극치라는 표현도 붙게 됩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간 대한민국의 지대공 미사일 천궁은 2011년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천궁은 레이더 차량, 지휘 차량, 그리고 보통 3대 이상의 발사대 차량으로 하나의 포대를 이룹니다. 하나의 발사대에는 8발의 미사일이 장착되는데 이 미사일의 요격 고도는 15km이며 적의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천궁의 가장 큰 특징은 미사일을 콜드런치 방식으로 수직 발사한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의 발사 방식은 크게 핫런치 방식과 콜드런치 방식이 있습니다. 핫런치는 미사일이 자체 추진력으로 발사대에서 상승하는 방식으로 이때 발생하는 고온의 화염과 가스 때문에 발사장치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차폐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콜드런치 방식은 발사대가 가스를 방출하여 그 안에 있는 미사일을 상공으로 약 20m 정도 밀어내고 그 후 미사일이 자체 추진력으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발사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적에게 노출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발사 방식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콜드런치 방식의 개발에 성공합니다. 천궁은 수직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발사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달리 360도 전 방향으로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발사된 미사일을 목표하는 방향으로 지향시켜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미사일의 측면에서 가스를 방출하는 측추력기가 필요합니다. 측추력기는 발사 초기의 방향 제어는 물론 종말 단계 유도 시 방향을 제어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발사된 미사일은 능동 유도 레이더가 내장되어 있어 따로 유도를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를 향해 비행합니다. 이러한 레이더 시커 기술은 매우 고차원의 기술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10년이 넘는 개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화켈 설계국을 통해 비교적 쉽게 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러한 능동 유도 기술은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대부분의 유도 미사일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목표물에 접근한 미사일은 근접신관 방식으로 폭파되어 그 파편으로 목표물을 파괴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접신관은 360도 방향으로 파편이 발산하여 목표물에는 10% 이하의 파편만 명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궁의 탄두는 60도의 원추형을 그리며 파편이 한쪽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기존의 탄두보다 15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지향성 탄두를 사용하게 되면 탄도의 중량을 줄여 미사일을 경량화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폭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궁의 포대는 보통 지휘 차량과 레이더 차량이 함께 움직이며 발사대 차량은 수킬로미터 전진한 상태에서 작전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방에 있는 레이더는 전체적인 목표물의 궤적을 포착하고 전방에 있는 발사대는 최대한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궁의 개발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의 요격 능력을 갖춘 블럭2 버전인 천궁 PIP를 개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천궁2라고도 불리며 단순한 개량이 아닌 새로운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천궁2는 기본적으로 20km 이상의 요격 고도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근접신관 방식이 아닌 직접 타격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접신관 방식은 목표물이 화학물질을 탑재하고 있을 경우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그 내부의 화학물질이 밖으로 퍼져나갈 수 있고 요격 미사일의 파편이 지상으로 낙하하여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물과 직접 충돌하여 파괴하는 직접 타격 방식은 충돌 시 엄청난 열 에너지가 발생하므로 탄도미사일이 생화학물질을 탑재하고 있더라도 화학성분을 완전히 연소시켜버립니다. 또한 핵미사일의 경우에도 내부의 핵분열 물질을 완전히 기화시켜 추가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천궁2와 비교되는 것이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3입니다. PAC-3는 천궁2와 같은 직접 타격 방식으로 북한이 보유한 사거리 1300km급의 노동미사일이나 대포동과 같은 종말 단계 속도가 마하 10에 이르는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고 그동안 수많은 실전 경험과 테스트를 통과한 신뢰성이 높은 무기체계입니다. 반면 천궁2는 속도가 마하 5 정도인 스커드 C형 미사일 정도만 요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천궁2의 가장 큰 이점은 국산 모델이기 때문에 결함이나 고장에 빨리 대응할 수 있어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가격에서 패트리어트를 압도합니다. 패트리어트 PAC-3의 한 발당 가격은 약 45억 정도이며 사거리가 향상된 PAC-3 MSE는 7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천궁2는 한 발당 20억이 넘지 않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PAC-3와 천궁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 저층 방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L-SA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L-SAM은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60km의 고도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여기에는 약 1조 원의 개발비가 소요되며 2024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밀린 지 오래인 북한은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의 개발에 더욱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지대공 미사일의 전력 증강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었습니다.